자, 승리론도 안에서 게임 생기 표현으로 노력하는 자 가디언입니다. 오늘은 발굴라님의 지금 네 번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네 번째 탈출맵 거울의 연못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플레이할 거고요. 스킨이 오류가 나가지고 스티브로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티브로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일단 청금석 원석이랑 프롤로그 한글 패치랑 이거 이 쉐이더 모드랑 마지막으로 이거 줌인이 되는 이 모드 옵티파인까지 깔아놨습니다.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자신이 거대한 성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기에 주인공은 마을 쪽으로 향했지만 마을엔 주민들이 아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주인공은 성문 너머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문 쪽으로 발길을 향했다. 성문 쪽으로. 예, 1.6점 살아. 스프린트 버튼이 잘안 되네요. 거대한 성문은 굳게 닫혀 있다. 여기로 들어가긴 힘들어 보인다. 그쵸. 힘들어 보이죠. 스킨이 스티브라는 게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에. 오케이, 일단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스토리상을 제외하고 블럭을 부수거나 쌓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게임 모드는 치트를 쓰지 마세요. 난이도는 꼭 평화로움으로 해주세요. 네, 평화로움이고요. 제작 바이골렘, 제작자의 네임 크레이트 골렘. 그 다음에 게임 중 얻을 수 있는 청금석 원석은 점수입니다. 많이 모아보세요. 유튜브에 바이골렘을 검색해보세요. 네, 링크 올라가 볼 거예요. 부칙사 TNT 방제를 풀고 커맨드 블럭 사용을 허용으로 해주세요. 밝기는 밝게로 설정해 주시고 규칙을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잠시만요. 일단 넘어갑시다. 아니 너무 오케이 됐어. 좀 미스터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햇빛 들어온 밝은 날이니까. 마을에 이상하게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일단 집으로. 뭐야 아니지. 오케이. 이 집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거울이 굉장히 많군. 하나, 둘. 거울 개수인가? 거울 3개, 일단 4개. 집집마다 이 거울이 이상하리만큼 많다. 빼고, 거울이 많은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왕이 거울을 좋아하니 집에 거울이 많아야 왕이 신용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은 자신의 집 거울 개수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자신의 집의 거울 개수를 자신의 행운의 숫자라고 믿었다. 그렇다네요. 일단 여기 있는 것까지 해서 3개, 4개. 4개 해서 5개. 큰 상자 6개. 아니지. 오케이. 6개. 어저께 내가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보고 우선 여기 여섯 개 적어놓고 일단 달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다. 오우 1.6점 살아. 그 달리는 버튼이 따로 없다 보니까 더블로 눌러야 돼요. 오케이 어쨌든 6개에다가 하나 둘, 두 개죠, 여긴. 네.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니엔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거울의 연못 2권. 1권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일단은 챙겨놓도록 할게요. 집어넣고, 일단 2번으로. 오케이. 조금 좀 바꿔야지. 풍란이어서 오세요. 아 뭔가 되게 부금 하나 때문에 너무 평화롭다. 여기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간 미스터리해야 되는데 이 집은 굉장히 높다. 마치 절벽만하다. 오야 드럽게 크네. 이상하게도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 아하 그래서 약간 이상한구나. 일반적인 거울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거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일단 네 개 있고요. 올라갑시다. 나 이거 올라가는 거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약간 생크리케이 하잖아요.
보기 힘들어서. 집과 가까웠던 암벽이 집을 부셔버렸군. 어쨌든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9개, 9개 하고 계단이 끊어져 있어서 위층으로 갈 수 없다. 사다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다리를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빠르게 내려갑시다. 히히! 아! 진전. 아파. 많이 아프진 않아요. 어! 구멍이 뚫려 있잖아! 여기 뭐가 있지? 가보자. 동굴이 무너져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아, 젠장. 아깝군. 오케이. 오케이. 사운드는 괜찮죠? 오케이.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비밀번호의 자릿수는 네 자릿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은 한 개. 집안에 거울이 이상하게도 많이 걸렸다.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상자가 있지만 좀 이따 열도록 해놓고. 세 개, 네 개. 지금까지 네 개밖에 없죠? 다섯 개. 다섯 개만. 나무의 비밀. 책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읽을게요. 양수로 되게 많다. 오케이. 편안. 오케이. 그 다음에 밤. 오케이. 오케이를 나 좋아하냐? 그렇지 않나요? 거울의 연못 2권 아싸. 아니 1권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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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몇 개였어? 아뭐아 까먹음. 아둘셋 올라가서 넷 다섯 5개였죠? 5개. 오케이. 채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채팅 좀 가려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와, 밤 되니까 약간 깐깐해졌다. 그래도 약간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나무의 비밀 먼저. 마을 중앙나무는 비밀번호를 맞추면 숨겨진 상자를 드러낸다고 한다. 비밀번호와 상자 속의 물건을 마을 주민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거울이겠죠, 비밀번호는. 네. 거울의 연못. 한 마을에 거대한 성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거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왕은 모든 사물을 거울에 미친 듯이 대칭으로 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성은 대칭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성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성을 비출 거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가져온 거울들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자 왕의 병적인 집착은 나날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한 주술사가 찾아왔습니다. 주술사는 왕에게 마음에 들 만한 거울이 있는 장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술사는 왕을 한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못을 들여다본 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주술사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2권. 어느 날 왕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연못에서 병사들이 나와 성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왕은 병사들을 공격하라고 했지만 병사들을 죽이면 거울에 비친 듯이 왕의 병사도 죽어갔습니다. 왕의 병사가 죽어도 연못의 병사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연못의 병사들은 공격을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왕은 순식간에 자신의 병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연못에서 나온 것이 바로 왕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왕은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연못으로.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라고 합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찍어야 다음으로 넘어가도 말도 하니까 우선 지금까지 모았던 게6295 25 그다음에 뒤쪽이겠죠? 넘어가서 6 9 열렸습니다. 이 위쪽일 거야, 아마 열린 게. 올라가고 안 와. 올라가고 오케이 됐어.
이나와의 비밀번호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이런 연관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단어는 없을 거야. 아무것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갑시다. 가장 가장 가장. 오케이. 이걸로 하자. 갑니다. 아, 왜난 진행을 못하는가? 진행을 못하는가? 오케이, 됐어.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톡, 톡.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넘어왔다. 암벽이 지벽을 완전히 뚫고 나왔다. 아하,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넘어왔어요, 그래도. 통쪽으로 해서, 완전히. 와하. 뭐야 이건? 옆구 날아가면 성벽, 아 이쪽으로 해서 성벽을 넘어가는 거구나. 계단 위를 못 올라. 그러게요. 아나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 아예. 약간 반대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자 있다. 왔어. 이래서 반대쪽을 봐야죠. 상자. 어허.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꼼꼼히 살펴보고. 약간 화면 많이 어둡나요? 많이 얻으면 횃불 하나 들고 다니든가 해야지. 횃불 있으면 좀 이따 뜯어갈게요. 아니, 나 지금 게임 모드에서 뜯어가자. 아, 안 되네, 이거. 젠장. 횃불 들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이만. 그건 아니네요. 여기까지 와봤는데, 뭐 따로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화면은 안 보이시죠, 지금? 약간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상자는 있다. 아하. 걸음이 뭐 3권, 오, 3권. 열. 나무 위로 떨어지면 죽지는 않겠지? 아, 원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아하. 또 왔어요. 늦게 와서 죄송하니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 위로 떨어지면 죽지 않겠지?